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 비구이 위안 쓰촨성 사무실에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5월 입주 예정이던 아파트 공사가 벌써 1년째 중단된 데다 급기야 부도설까지 나오자 회사에 해명을 요구하러 온 겁니다. 빌린 돈의 이자도 갚지 못하는 비구이 위안은 물론 국유 부동산 개발 업체의 위안양과 최대 부동산 자산 신탁회사 중룽까지 줄줄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습니다. 중국 GDP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부동산발 연쇄 디폴트가 현실화하면 중국 경제 자체가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전체상 추유지의 조정 계단, 부분 방치 기능상 유지어 일정의 困难, 특별히 이些 롱토 방치, 债务 위험 요소 暴露, 영향 시장 예측. 내수와 수출도 부진합니다. 7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는 모두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밑돌았습니다. 수출과 수입도 몇 개월째 동반 감소세인 데다 2분기 외국인 투자 규모는 지난해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금리를 내려 시장에 111조 원의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등 각종 대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JP모건 체이스가 중국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0%에서 4.8%로 낮추는 등 중국의 고성장 시대가 사실상 끝났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